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 고목도 이 계절만큼은 제법 때깔이 나는 노랑 옷을 입습니다. 투명한 햇살을 닮은 10대들의 제잘거림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는 가을 산사.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금세 날아오를 듯한 기세네요.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은 여주 장애인 복지관에 거북이 풍물 다닙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오늘은 실륵사 나홍예술제가 열리는 날. 실륵사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매년 마련하고 있는 나홍예술제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제 막을 여는 오프닝 무대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된 거북이 풍물단.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소리만큼은 천연 고찰을 흔들어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네요. 거북이 풍물단의 멋진 화음과 함께 더욱 깊어가는 실륵사의 가을. 나홍화상이 생애 마지막 그림자를 남겨둔 여강나루 실륵사로 떠나봅니다. 장강은 서쪽으로 흘러 푸른 바다에 들고 첩첩한 산마루 북으로 와서 얕은 산 둘렀네. 조선시대 뛰어난 문장가였던 설문우의 여강 찬가입니다. 옛 시인의 노래가 여전히 잘 어울리는 여강. 남한강의 상류인 여강은 예로부터 인근의 복미산과 함께 수많은 시인 목객들이 찾아 삶의 여흥을 돋우곤 했던 예술원의 센터였습니다. 여강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은 도량. 대부분의 사찰이 산이나 바닷가에 자리 잡은 것과 달리 실륵사는 강을 바로 앞에 두고 세웠습니다. 실륵사는 신령할 신의 다스릴 늑자를 씁니다. 참 독특한 이름인데요. 신령스런 미륵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사나운 용과 말을 다스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주 일대 남한강은 예로부터 범람이 잦았습니다. 물길이 급하게 꺾여 장대비라도 오면 큰일이었죠. 그래서 이 고장에는 신기한 미륵이 홍수를 다스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미륵은 나홍선사를 빗댄 표현입니다. 실륵사의 상징 벽돌탑.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 전탑이죠.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촘촘히 쌓아올린 탑인데요. 천년 전의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륵산을 감싸고 앉은 뒷산자락이 봉황의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복미산이거든요. 풍수적으로 이 복미산 자락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곳의 비보탑입니다. 왜냐하면 신라 원효대사가 연못인 것을 메꾸고 창건을 했고요. 실륵사가 강가에 있는 의미도 이 강이 자꾸 범람을 하는 것을 고려말 나홍 스님이 막았다 해서 명칭도 실륵사거든요. 모든 물로 인한 해를 용을 잠재워서 좀 중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미죠. 예, 이 탑의 이제 특징은 벽돌 안에 문양이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반원에 구슬이 찍혀 있고 넝골 모양의 당초 문양이 찍혀 있고 1726년 영조 시대 때 이 탑이 무너졌던 것을
그 당시 영현 번밀 스님이 다시 싸우려고 해체해 보니까 다섯 과의 사리가 출연이 되고 종이 접지에 옛날엔 이 탑을 나홍탑이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이 나왔다 해서 고려 말 나홍 스님이 입적 후에 그 588과의 많은 사례 중에 다섯 개를 모셔놓고 세운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때 유일한 벽돌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높이가 9.4m에 이르는 이 탑은 정성스레 새긴 무늬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무서운 홍수로부터 소중한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비보탑입니다. 흙으로 구워낸 벽돌을 쌓아 올린 탑신부와 화강석을 깎아서 받친 기단부가 마치 서로 다른 탑을 합친 듯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이 탑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 한양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이 이 백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의 이제 특산물들을 황포도 배나 뗏목에 그득 싣고 임금님께 진상을 하러 가던 한양 마포나루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던 사공들이 내려오다가 이 전탑 왼쪽 절벽 아래가 소용돌이인 것을 알고 무사히 장을 잘 보고 내륙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안정을 받았던 수호신장 역할, 등대 역할을 했던 벽돌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가 신륵사, 또 세종대왕님의 원찰 보은사, 일반 사공들은 여주벽절, 여주벽사 이렇게 불리게 된 신륵사의 백미입니다. 먼 옛날에는 뱃사공들의 길잡이가 됐던 신륵사 전탑. 이제는 삶의 길을 묻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대로 함께합니다. 강변 옆에, 절 옆에 강변이 있고 탑이라든가 모든 공기도 너무 좋고 단풍이라든가 손님하고 같이 와서 여러 신도들하고 108배를 하다 보니 너무 신심이 좋고 다시 한 번 더 와보고 싶고 그러네요. 본래 작은 무명 사찰이었던 신륵사가 명찰로 발돋움한 것은 나홍 선사가 이곳에서 입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려 말 우왕이 즉위하자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나홍 선사는 밀양 영원사를 향한 귀향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곳 여강을 지나던 중 병을 얻어 결국 이곳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그날 복미산 능선은 오색 구름이 가득 피어나고 사방 수백 보 안에서만 큰 비가 내리는 등 신묘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나홍 선사는 입적으로 신륵사와 첫 인연을 맺게 됐지만 입적 당시 보여준 신묘한 이적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면서 신륵사 또한 명찰로 거듭나게 된 거죠. 여강 경승의 백미 강월헌입니다. 강월헌이란 이름도 나홍 스님의 당호에서 가져왔죠. 스님의 다비 자리에 세운 키 작은 석탑. 비록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했지만 오랜 세월 묵묵히 선사의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월헌을 휘감아 흐르는 여강. 천년 전에도 저렇게 무심히 흐르며 나홍 스님의 입적을 지켜봤겠죠. 고려 말기. 어지러운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 나홍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부도처입니다.
천년 후까지 스님에 대한 존경을 전하고자 세운 부도. 스님이 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자 선사의 사리가 높은 산의 구름과 안개 속으로 흩어지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비록 장식은 없지만 바닥을 높이고 기단을 쌓아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석종 부도 앞에 서니 나홍 스님의 고상한 도풍을 흠모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창건연대는 신라 시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제 입증되는 시기는 고려 말 공민왕 또는 우왕 또는 나홍 스님 주변의 배경이 많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석종비는 나홍 스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열반 이후에 여기서 그 비석을 모시고를 모셨던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유래가 되겠어요. 약 700년 전에 나홍 입적하셔서 여기 다 사리탑과 석종비를 모셨던 이 지역이 이 비문 자리가 더 역사적인 이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석종 부도의 내력을 기록해 놓은 비문입니다. 아담한 규모지만 목은 이색이 짙고 당대 명필 한수가 써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혜의 스승을 떠나보낸 이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사가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는데 스님이 입적할 때 여러 가지 신령스런 이적들이 일어나 선사를 의심했던 자들의 의심이 풀리고 믿었던 이들은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 석종비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홍 스님이 계신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보제존자 석등. 단순하게 표현된 석종 부도와는 달리 섬세한 조각을 새겨 대조를 이룹니다. 등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입니다. 세련된 장식으로 한껏 멋을 부렸죠. 돌출된 원기 등 위에 새긴 용과 비천이 지금이라도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요. 솜씨 좋은 장인이 열과 성의를 다했을 이 석등은 고려 미술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입니다. 큰 스님들의 공덕과 위업을 기리는 조사당. 비록 작고 아담한 법당이지만 신륵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신륵사 조사당에는 세 분의 큰 스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불가의 스승인 지공 스님, 그리고 제자였던 무학 스님의 진영과 함께 나홍 스님의 소조상이 봉안돼 있습니다. 지공, 나홍, 무학 스님으로 이어진 부처님 말씀.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담아 삼배를 올립니다. 강가에 절을 짓고 탑을 세운 사람들. 사찰은 삼보의 의지에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처지만 중생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럭바위 위에 강월헌과 3층 석탑은 오늘도 도도히 흐르는 여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은행나무도 나홍 스님이 남긴 성보인데요.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꽂아둔 지팡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정말 신륵산은 가는 곳마다 선사의 숨결이 느껴지네요. 대장경 불사를 전하는 대장각 기비. 본래 신륵사에는 경, 율, 논, 삼장을 보관하던 대장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당시 상황이 기록된 석비만 남았습니다. 비문에는 모근이색이 나홍 스님의 제자들과 함께 고려대장경을 제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온 백성의 행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전해집니다. 원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 개인의 불사였지만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역사로 승화시켰으니 역시 고려에 충신답네요. 생전에 모건 이색 선생, 나홍 스님 두 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시대적으로 또 그 팔만 대장경을 봉안했던 모건 이색 선생이 화주가 되어서 그분 요즘 말로 이제 그 후원의 모금의 중심이 되어서 후원을 전국 각지에 이제 후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팔만 대장경을 신력사에 모셨던 그런 기록이 있는 비문이 국가 지정문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팔만 대장경이 해인사에 있는 그것을 탁본하고 재본을 해서 여기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팔만 대장경 일본 5단에 대한 이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현장에 두 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근 선생이 봉안했던 팔만 대장경이 비문이 현존하고 있고 그 책도 일본에 현존하고 있고 또 이조 실력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주 고을은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낙토라 불린 길지인데요. 그래서 여주의 명당에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 능을 모십니다. 영능의 원찰이 된 신륵사. 조선 왕조는 원칙적으로 억불 정책을 펼쳤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의지처를 하루아침에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신륵사는 보은사란 이름을 받고 영능의 원찰로서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신륵사 극락보전. 죽은 이의 극락왕생 염원을 담은 극락보전은 왕실 원찰 신륵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제작된 석가모니 후불탱입니다. 극락회상의 의미를 함께 담은 영산 회상도죠. 극락보전 앞에 서 있는 우아한 자태의 다층 석탑.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하얀 대리석탑입니다. 구름을 배경으로 한 용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한데요. 대리석 고운 결에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주군이의 넋을 인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명부전.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 지옥의 왕 무독귀왕과 저승사자의 착오로 명부에서 살아 돌아온 도명존자가 명부의 세계를 지키고 있네요. 어느 절이나 있는 명부전이지만 영능을 지키는 왕실 원찰로서 신륵사 명부전은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정화수를 떠넣고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어머니들의 계단.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신 삼성각입니다. 차마 부처님께 빌지 못한 소박한 우리네 사연을 속살거린 그런 공간이죠. 조용한 사찰이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도마자 소리.
양파를 써는 보사님들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디 큰 잔치라도 열릴 모양이네요. 아, 오늘 나홍 백일장이라고요. 여주 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천 몇백 명 오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우리를 통해서 영역자리에서 음식을 제공해서 봉사, 우리 실사 봉사단들이 짜장면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지금 신부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양파를 원래 쓸면 눈물이 나는데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눈물도 안 나네요. 신륵사가 운영하는 여주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나홍예술제를 앞두고 풍물패 연습이 한창인데요. 장애인 풍물패 거북이 풍물단은 벌써 여러 무대에서 큰 박수를 받은 여주의 자랑입니다. 우리 거북이 풍물패의 대명사는 아 쟤들은 칠 때 무진장 잘 웃는구나. 이런 걸로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칠 때 보면 허리를 자꾸 이렇게 숙이는데 허리 피라고 좀 허리 좀 펴 좀 제발 좀 그리고 좀 세게 붙이고 하이 씨도 세게 네? 더 세도 돼 당일날 내일 당일날은 젖 먹던 힘까지 다 내 짧게 굵게 당일날 뭐 내지는 공연할 때에는 너가 멋대로 끌고 가는 거라고 즐겁게 다 끝까지 하이 씨 왜 또 지나? 조금 이렇게 펴. 못 펴겠어? 많이 아파? 어디? 이 다리? 허벅이 무릎에 신당에 돌아보신다. 예! 악기를 연주하는 이 순간만큼은 몸의 불편함 따윈 잊게 됩니다. 쇠와 장구로 오가는 말없는 대화. 어떤 이는 서툰 엇박자라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온몸으로 힘껏 소리칩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야, 더보기 같다. 야, 다 저렇게 하자고. 민호, 네가 자꾸 너 혼자만 달려가니까 지금 장구들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네가 여유 있게 가락을 내고 가락을 네가 끌고 가는 입장에서 흰머리도 마찬가지야. 아까 네가 칠 때 분명히 낼 때 처음에 우리 계속 연습할 때에는 마지막 흰머리도 왜 지적이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빨리 가. 인간이가 소리도 크고 울려 퍼지니까 기량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치는 행위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보여준다라면 저는 우리 거북이 풍물단이
꽤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친구들 또한 자기들이 하는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 행동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좀 교감이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기회자 좋다! 드디어 나홍예술제가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과 장애 체험 행사까지 열린다는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마음으로 담았던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하루만큼은 풀어내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백일장도 백일장이지만 오후 행사를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여주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런 문학적 소질 또 이 그림 그리기 소질 같은 것을 이렇게 개발해서 여주 청소년들을 이 절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절을 잘 이렇게 익숙하게 친숙하게 지내도록 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하여튼 또 우리가 요새 현대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절에 이렇게 친숙해지면서 이렇게 종교를 갖게는 가까이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아주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나홍 스님의 정신을 계승한 나홍 예술제. 이제 명실상부한 여주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어른이 아이 손을, 아니 발을 잡고 있는 거를 보고요. 낙태를 연상시켜서 쓰고 있어요. 낙태를 해서 만든다고 비판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구촌 사회에서의 강대국하고 약소국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모두가 같이 화합을 해야 지구촌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홍예술제는 이제 여주에 사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나홍선사께서 여기에서 열반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고려 말 조선초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한 분을 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학생들과 참여하고 있고요. 실력사 측에서 해가 갈수록 다양하게 준비하고 올해는 또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까지 마련해서 민중들하고 같이 살고자 했던 나홍선사의 삶이 잘 묻어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느껴져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면 돼요. 알았죠? 옆에 계신 분은 말만 해주시고 말을 경험하는 말 해주세요. 나홍예술제 참가 학생들이 장애 체험에 나섰습니다. 올라가야지, 인도 블록으로. 네! 성현아, 블록으로 올라가요. 블록 있는데 눈을 가렸더니 세 발자국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휠체어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던 낮은 턱에 걸려버리네요. 마음은 쭉쭉 앞서가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힘들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요. 불편할 것 같고요. 평소에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거 탈 때는 지금 힘든데요. 이거 계속 타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잠깐 타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계속 타 이거 장애를 겪고 오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계속 타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슬슬 출출할 시간인데요.
매운 양파 썰던 보살님들이 솜씨를 발휘한 짜장면. 무쇠도 소화시킬 한창 때인 학생들에게 인기 폭발입니다.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을 여는 거북이 풍물단의 공연. 연습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디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번 감상해 볼까요? 연주하는 모습이 참 신나 보이죠? 많은 관객들 앞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무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즐기고 있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흥겨운 가락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가수다. 초등학교 락밴드의 멋진 공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강나루 언덕에 사뿐히 들어앉아 천년을 지켜온 신륵사. 하지만 풍광보다 아름다운 건 천년을 살아 숨쉬는 나홍 스님의 정신이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라 했던 대선사의 가르침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